안녕하세요. 제주 총각입니다. 제주의 여름은 축축한 습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 말은 뭐라도 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온 집안을 뒤덮을 수 있다는 뜻이죠. 곰팡이가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제습기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습기를 틀어도 신발장이나 옷장에 곰팡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제습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솔라스 반영구 제습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여름에는 일명 물먹는 하마라고 하죠. 이 제품을 옷장이나 신발장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름 내내 사용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플라스틱은 뭐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하면 되지만 그래도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기분이 좀 찜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솔라스 제습제도 플라스틱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건 마찬가지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상자를 열어보면 우선 제습제 3개가 들어있는데요.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받은 제품이라 그런지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물 잘 먹는 하마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요. 사용한 제습제를 건조할 수 있는 제습제 건조기도 들어있는데요. 이 제품도 전혀 제습제 건조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뭐 디자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글로 된 설명서도 들어있습니다. 솔라스 제습제를 보면 360도 다공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360도 모든 방향에서 넓고 빠르게 습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일회용 습기 제거제와 비교하면 30% 이상 습기 제거 효율이 더 좋습니다. 한쪽 면에서만 습기를 제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비치를 해도 아주 원활하게 습기를 제거해 줍니다. 뭐 장소 제한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악기도 아닌데 흔들 때마다 아주 경쾌한 소리가 나죠. 이 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실리카 겔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실리카 겔 하면 인체 무해 하나 먹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낱개 포장된 조미김에 들어있는 실리카 겔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미김에 들어있는 실리카 겔의 사이즈는 아니고요. 사이즈가 훨씬 더 큽니다. 실리카 겔의 가장 큰 장점은 경고 문구처럼 인체에 무해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실리카 겔이 식품 제습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제품은 유해한가? 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보통 제습제에 들어있는 염화칼슘은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 생기고요. 눈에 들어가면 실명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옷장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옷에 염화칼슘이 직접 닿을 가능성은 적지만 옷에 닿으면 변형이나 얼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인체에 무해한 실리카 겔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만져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리카 겔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습기로 곰팡이가 생긴 곳은 곰팡이도 문제지만 냄새도 아주 끝내주는데요. 염화칼슘 제습제는 수분을 화학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냄새 제거 효과가 없지만 솔라스 제습제는 습기 제거뿐만 아니라 냄새 제거까지 가능합니다. 완전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죠. 솔라스 제습제의 상단을 보면 주황색의 실리카 겔이 보입니다. 이건 디자인적인 요소인가 싶었는데요. 실리카 겔이 수분을 흡수해서 포화 상태가 되면 주황색의 실리카 겔이 진한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 언제 건조를 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용의 용이성까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제습제 하나는 최대 100ml까지 수분 흡수가 가능하고요. 사용 환경에 따라서 여름에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솔라스 제습제는 이게 끝이 아니죠. 습기가 포화 상태가 된 제습제를 건조기에 2시간 동안만 올려두면 제습제를 다시 처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이름이 솔라스 반영구 습기 제거제입니다. 제습제를 올려두면 상태 표시 등이 녹색으로 변경이 되고요. 2시간 작동 후에는 하얀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더 이상 가열이 되지 않고 대기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건조기 작동 중에도 실리카 겔이 진한 오렌지색으로 변경이 됐다면 중간에 건조를 멈추고 다시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건조기는 열성 건조 방식이 아니라 열풍 건조 방식이라 화재 위험이 적고요. 국내 인증 기관에서 안전 인증서까지 받은 제품이라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솔라스 제습제 판매 가격이 69,000원이기 때문에 조금 비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최대 5년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대량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주 경제적이고 환경에도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구 제품은 고장이 나면 그대로 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국내에서 2년간 AS도 가능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 되면 습기로 골머리를 썩게 되는데요. 솔라스 제습제는 습기가 많은 신발장, 옷장, 소재뿐만 아니라 냄새나는 냉장고, 에어컨 사용으로 습기가 많은 자동차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5년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디자인 기능 모두 훌륭하고 좋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환경을 지킬 수 있어서 가장 좋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